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길 배송을 넘어 1시간 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이 편의점 GS25와 배달 플랫폼 요기요 간 시너지를 앞세워 퀵커머스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고질적인 신사업 부진을 만회하고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탤지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단히 장을 보면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서 물건을 1시간 내 배달합니다. GS 리테일이 배달 플랫폼 요기요와 손잡고 론칭한 퀵커머스, 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재고를 직접 활용하는 만큼 GS 리테일은 15,000여 개의 소규모 물류센터를 갖게 된 셈입니다. 만약에 만 개가 넘게 연결된다고 하면 그게 무서운 시너지가 날것 같아요. 고객이 원하는 재고가 어디든 찾아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점포 없어 옆에 점포 시키면 되기 때문에 재고 문제가 없는 거죠. 결품 문제가. 3천억 원, 통큰 베팅을 한 퀵커머스 사업 확장은 주가 흐름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분기 신사업이 포함된 기타 부문의 영업 손실이 전분기 대비 140억 원가량 축소되자 편의점 호황과는 반대로 가던 GS 리테일의 주가도 조금 회복했습니다.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대로 줄어들고 신사업의 성공까지 이어지면 주가 순풍에 돛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GS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편의점이나 슈퍼나 다 이제 내수를 기반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힘든 사업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커머스나 퀵커머스 쪽에서 특히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쪽 사업에 높은 밸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GS 리테일의 주가 자체가 크게 리레이팅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엔데믹과 함께 배달 플랫폼 이용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든든한 주력 사업인 GS25와 미래 성장 동력인 요기요의 사실상 첫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GS의 퀵커머스. GS 리테일의 구겨진 자존심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